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샤입니다. 자, 오늘도 39 경험치 레벨로 군수공장 공략을 해볼 건데 오늘 군수공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조금 어려워서 오늘은 왕클이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공장은 맵 중앙에서 약간 좌측에 본부가 자리 잡고 있고 생성기가 4개 있는 2배치가 나왔는데 2배치 자주 나왔던 배치긴 한데 오늘은 레이저가 너무 많습니다. 레이저는 주카의 약간 천적 개념이라서 야 오늘은 좀 플레이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레이저가 너무 많은데 특히 이거 와 여기에 레이저 7개는 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네, 이것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병력을 좀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좀 플레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레벨 높은 분들은 요거 같은 경우 탱크나 척탄 이런 거 사용하면은 오늘은 뭐 그래플러도 없고 대포류 무기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크게 어렵지 않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측에서부터 쭉 밀면은 그냥 공략이 될 것 같은데 저랩분들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꼭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우더 한두 개 아끼지 말고 사용을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겠고 일단 저는 어떻게 플레이를 할 거냐면 1턴에서 요 런처 두 개 요 런처 두 개를 연타로 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워리어를 한 세 부대 태울 거예요. 그래서 세 부대로 되려나? 한 네 부대 태워서 여기 있는 레이저를 조금 잡을 거예요. 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랜딩할 때도 좀 걸리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잡고 얘까지 요렇게 한 두 개 정도? 세 개까지 잡으면 더 좋겠지만 한 두 개 정도 확실히 잡고 그 다음 주카로 여기 에너지 먹으면서 요 박격포를 포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을 보고 2턴은 가도록 할게요. 자 1턴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런처 같은 경우는 요거 레이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타 해킹 실패하면은 그냥 하나밖에 못 잡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레이저는 공격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거는 연타 해킹 실패하는 순간 그냥 끝입니다. 자 여기 때려주고 그리고 최대한 인식 안 되는 게 좋아요. 해킹 누르고 앱 찍어서 딱 올라가주면은 아 하나 더 써야 되겠네요. 아니다 안 써도 될 것 같다. 나가자마자 해킹 오케이 요런 식으로 해서 런처 두 개를 바로 깔끔하게 잡아주고 자 에너지가 조금 남았죠. 자 이제 레이저 또 잡으러 갑니다. 요거는 연막을 조금 쓸게요. 그 다음에 워리어 4부대만 딱 내려서 얘한테 바로 붙어요. 자 요렇게 어우 야 아프다. 자 충격탄 발사기가 아마 살짝 닿거든요. 그래서 쇼크를 조금 쓸게요. 이런 포격할 에너지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요렇게 해서 요 레이저 하나만 야 이거 못 잡냐 설마? 와 레이저 되게 아프네. 와 하나밖에 못 잡네요. 어우 하나 확실히 잡았어. 와 하나밖에 못 잡는구나. 어우 단단하네. 자 그러면 우측에서 에너지 좀 먹을게요. 오늘은 평소처럼 조금 널널하게 플레이하면은 100% 망합니다. 오늘은 좀 힘 딱 주고 빡겜을 해야지 좀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지뢰들도 너무 많은데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로켓포는 지뢰 제거용으로 좀 쓰고 박격포 4개가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포탄 위주로 해서 데미지를 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포탄 하나 아 사거리도 너무 길고 오늘은 진짜 어렵다. 잠깐 저거 하나 더 깨면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포탄 두 방 더 쏘고 자 요건 그냥 퇴각할게요. 저거 아, 부수고 퇴각하자. 부수고 빨리 부셔. 부수고 그냥 퇴각할게요. 아이고 죽었네. 전멸했네요. 2턴에서는 척탄 메딕을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현재 척탄은 1레벨이고 메딕도 1레벨인데 카반 박사가 그래도 레벨이 조금 되니까 카반 박사 섞어서 쓰면은 여기 아래쪽 붓을 때 레이저 1단계짜리 정도는 조금 버텨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 첫 턴부터 그냥 이렇게 갈걸 그랬나? 1턴이 제 생각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지금 약간 망할 것 같거든요? 조금 불안한데 자 2턴에서 아 근데 이걸 미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질 않아요. 오늘 진짜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하네요. 자 일단 2턴에서는 요거 밀면서 일단 요 박격포는 확실히 포격으로 정리하고 아 생성기를 포격해버릴 걸 그랬나 그냥? 아, 근데 생성기는 피통이 너무 크네요. 10만이 넘어가네. 이거는 무리고 일단 박격포 확실히 포격하고 그 다음에 미는 거 상황을 봐서 다음 턴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발 1레벨 척탄 메딕이 잘 버텨줬으면 좋겠네요. 자, 아, 파우더를 좀 쓸 걸 그랬나? 그래도 레이저 하나는 없애놨으니까 하나 없애놨으면은 좀 괜찮겠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일단 박격포부터 날릴게요. 박격포 로켓포 한 방 폭탄 두 방 다시 로켓포 한 방 폭탄 두 방도 던져주면은 아 안 터지네요. 자 박격포 아 폭탄 한 방 다시 한 방 더 하면은 터졌고요. 일단 박격포는 날렸고 에너지 생기는 걸로는 뭘 해야 되지? 여기 지금 레이저 7개 있는 것 중에 제일 좌측 아래쪽에 있는 거 두 개를 좀 포격해 볼게요. 요거를 좀 포격해 보겠습니다. 두 개 정도만 없어져도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좀 편해질 것 같거든요. 아 여기서 이제 레이저에 슬슬 닿을 때가 됐는데 척탄이랑 메딕이 과연 버텨줄지 궁금하네요. 일단 보상은 네 번째까지 받았어요. 척탄은 역시 아우 개꿀이야. 아 오늘은 진짜 배치가 어려워요. 저랩에서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어요. 프로토가 많아가지고 자 레이저 날라오는데 힐 되나요? 힐 된다.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힐 바로 되죠? 카바니도 있어가지고 힐이 괜찮은데요? 오케이 괜찮고 아 요 레이저까지 날리면 좋겠는데 좀 무리겠죠? 약간 지금 2턴이니까 그러면 3턴에 한 번 더 척탄을 가야 되나? 생각보다 잘 미는데요? 좀 더 많이 밀어주면 좋겠다. 아 오늘은 진짜 좀 어렵네요. 요거를 밀고 좌측으로 바로 갈지 아니면은 우측을 더 밀지 어떤 게 더 좋을지 계산이 안 돼요. 평소 같으면은 맵을 딱 봤을 때 아 오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대충 감이 오는데 오늘은 감이 안 옵니다. 진짜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척탄 그래도 1레벨 치고는 굉장히 잘 밀죠. 엄청 많이 밀었어요 지금. 레이저도 좀 부셔주라. 이거 이 정도 되면은 뭐 좀 더 밀 수 있겠는데? 다음 턴 한 번 더 척탄 가고 레이저 저거 날리고 잘하면 프리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려나? 자, 일단은 상황을 좀 볼게요. 자 10초 정도 남았는데 요거 빨리 포격하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은 안 부셔질 것 같거든요. 포탄 두 방으로 레이저 살짝 긁어주고 아 레이저 하나만 터지면 좋겠는데 안 터지네요.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자 3턴에서는 이제 약간 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번 남았는데 도무지 대안이 떠오르질 않거든요. 자 요거는 여기 강화대포 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면서 여기 생성기 부수고 여기 레이저까지 조금 제거한 다음에 오늘은 쇽 치면서 딜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생성기를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자리 잡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레이저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두 개 사이에 잡으면 괜찮으려나? 강화대포랑 대포 사이? 이쪽에 자리 잡고 방어타워 밀고 되려나? 어쨌든 승부는 좀 걸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뢰 정리도 좀 잘 안 돼가지고 오늘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클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에너지는 100 이상 확보하고 가세요. 네, 그래야지 조금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뭐 레벨 높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탱크나 척탄으로 밀면 되는데 레벨 낮은 분들에게 오늘 배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거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연막 두 개 던져놓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내려주고 그 다음에 살짝만 올라갈게요. 여기로 이동. 연막 좀 빠르게. 그렇지. 오케이. 아우 조금 죽었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로 에너지가 되려나? 90이면은 조금 조금 간당간당한데 이쇼근. 아 이쇼근 이쇼근 나오겠다. 네, 이쇼근 나올 것 같네요. 아래 레이저 7개 쪽에만 쇼크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요거 쇼크 조금 잘 던져야죠. 정밀 쇼크.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그리고 여기 지뢰 정리해주고 요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운빨에 맡겨야 돼요. 자 그리고 아 날라온다. 자 레이저 한번 아 묶어주고. 괜찮아. 좀 많이 밀었어요 그래도. 아 여기 레이저 하나 더 밀었으면 좋았겠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양호해요. 오케이. 다음 턴에 생성기 밀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4턴에서 이제 생성기를 확실히 날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약간 생성기 쪽으로 위쪽에 자리 잡고 레이저 쪽에 쇽을 좀 잘 던지면서 이 쇽을 여기 1쇽 2쇽 요렇게 던지면 되려나? 얘네한테는 또 안 걸릴라나? 아 쇽이 되게 애매하네요. 일단 이번 턴에 생성기 못 잡으면은 그냥 오늘 망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파우더 좀 하고 할 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네, 요거는 생성기 쪽으로 침투해가지고 생성기 한번 노려볼게요. 아 오늘 진짜 어렵네요. 뭔가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게임이 좀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재밌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느낌. 워십도 그렇고. 안 돼 늦었어. 레이저 날라온다. 다행이다. 다행히 데미지가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갈게요. 저기 위로 가야지. 아우 야씨 엄청 죽었네. 아 또 죽는다 또 죽어. 아우 야 다 죽는다 다 죽어. 망했다 오늘. 오늘은 망했네요. 네, 오늘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은 어려워요. 이쇼. 아 딜이 안 나온다 딜이. 네, 오늘은 39레벨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요거는 오늘은 좀 레벨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뭐 더 도전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할 것 같고. 아 침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마지막 턴 침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렇게 가야 되겠네. 딱딱해서 내리니까 뭔가 조금 타이밍이 잘 안 맞네요. 되게 좀 시간이 빠듯한 느낌이라서. 자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여유 있죠. 확실히 조금 더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조금 죽어도 요 정도 죽어야지. 아까 너무 많이 죽었어. 그치 요정도 죽어줬으면. 이번에 또 죽겠다. 이거 살짝 노출 뒤로 더 빠져. 와 이거 쇼건 나오네. 한방 더 터졌어. 한방 4턴에서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4턴에서 요렇게 했으면은 생성기 날리고 딜 한번 해보는 건데. 네 오늘은 망했습니다. 네, 오늘은 망했네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좀 망했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게임이 저는 조금 더 재밌어질 줄 알았는데 뭔가 오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흥미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게임을 계속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고 있어요, 요즘. 좀 고민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클은 하지 못했고, 네, 좀 망했는데, 오늘은 그냥 레벨 낮으신 분들은 포인트 먹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외곽 쪽에 척탄 같은 걸로 포인트 먹기 하면은, 그래도 보상을 한 60개 정도까지는 먹지 않을까요? 65개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좀더 나을 것 같고, 왕크를 노리신다면 오늘은 진짜 에너지 100 정도는 가지고 시작해 보세요. 에너지가 100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오늘은 왕크리 조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미크리 나왔네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